있는 거를 꾸며보려고요. 근데 한 손으로 꾸며야 될것 같아요. 왜냐면 포착으로 할 건데 귀엽죠. 밑에다부터 할 거거든요. 근데 카메라 고정대를 하면 높이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. 높낮이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한 손으로 해서 꾸며줄게요. 놓으면 좀 잘 보여요. 안 놓으면 잘 안 보여. 제거 반짝이 홀로그램 제일 예뻐. 제가 생각했을 땐 제일 예쁜 것 같아서 이거 꾸며줄 거고. 여기 밑에다가 하는 이유도 여기 밑에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서. 타공보드가 좀 마음에 들어요. 이렇게 선반도 할 수 있고 해서 낯설 때도 좋아. 얘는 컴패티 모양이 있어갖고 예쁘거든요. 귀엽죠? 꾹꾹 눌러서 붙여줄게요. 위에라 잘 안 붙일 수가 있어서 조심조심 하나하나 붙여줄게요. 아, 조심. 오늘은 잠을 좀 많이 잘 것 같아요. 우울해서. 그래도 꾸며주니까 귀엽다. 어지러워. 요새 너무 많이 울었어. 그래도 귀여워. 어차피 너무 많이 붙여도 안 예쁘니까 적당히만 붙입시다. 한 곳에만 몰려있어. 여기 다 붙이면 좋은데 좀 지저분할 것 같아가지고 다 붙이진 않을게요. 적당히만. 일단 이 정도? 강아지 귀가 돋보여서 귀여워요. 누워서 보면 짱 귀엽겠죠? 이 정도만 해둡시다. 그래도 많이 섰어요 생각보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요 아이들로 특별한 아이들로 꾸며주려고요. 달걀 모양이 다 있어요. 키티, 크롬이 한 장씩 있어서 좋아. 근데 모양이 조금 달라요. 조금씩 귀여운 크롬이 홀로그램이랑 반짝거려 좋아. 마이 멜로디 요 애들이 더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시나브로 오로리. 오로리는 얘가 제일 귀엽네요. 밑에다가도 좀 해주자. 햄버거 들고 있는 건가? 모양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붙여졌는데 괜찮아. 나름 귀여워. 꽃찾고 난 푸린이. 뿜뿜 푸린. 푸린 같아 귀여워. 작은 애들도 붙여줍시다. 사이사이. 크루미 얼굴. 마이 멜로디 얼굴. 뿜뿜 푸린 얼굴. 뿜뿜푸린 푸린이 얼굴 바로 옆에 뿜뿜푸린 옆에 푸린이 들어가. 아이씨 어떡해 안 붙어. 됐다. 푸린이 옆에 푸린이.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안 붙었는데도 나름 귀엽다. 엎드려있는 모로리 귀엽죠. 다음에 키티. 키티 짱 귀엽다고. 초차코 얼굴. 차코 얼굴은 차코 옆에. 그 다음에 키티 얼굴. 키티 위에. 비슷한 위치에다 두자. 그 다음에 모로리 얼굴은 모로리가 너무 많이 붙어있어서 모로리 없는 쪽. 적당한 쪽에. 그럼 너무 위에 붙였다. 아래에. 됐어. 귀엽죠? 커다란 프린이. 아, 포차코구나. 미안해요. 어두워서 안 보였어. 프린이. 누워있는 애들. 그 다음에, 귀여운 크로미. 크로미 좋아요. 귀여운 걸. 그 다음에, 마이 멜로디까지. 마메리. 이렇게 누워있는 애들 슉. 되게 많죠. 근데 약간 모양이 삐뚤어지게 붙어가지고. 귀엽게 붙여놓고 해볼게요.
이 정도면 귀엽겠죠? 프린이도 약간 비뚤게 붙여져가지고 프린이도 좀 제대로 된 모양으로 붙여줄게요. 됐다. 다스자 스티커 그냥 조금씩 아껴줄까 했는데 안되겠어. 다 씁시다 그냥. 귀엽죠? 어차피 나중에 쓸 데가 없어. 이런 스티커 좀 많긴 하다. 키티 프린이 너무 많이 붙였나? 근데 많을수록 귀엽긴 해. 마메리 마메로 귀여워. 엎드려있는 애들이 좀 많긴 하다. 오늘 이 스티커들은 특별하긴 한데 뭔가 귀엽고 짜리몽땅하면서도 좀 과하게 많은 느낌. 투머치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. 사이사이 키워주자. 그래도 나름 귀엽지 않나? 난 귀엽다 생각하오. 손으로 계속 들고 있자니까 손이 아프네. 꼼꼼하게 붙여줍시다. 산리오 잔뜩. 마지막 스티커가 아니네. 또 있네. 어디다 붙여줄까? 여기다 붙여줍시다. 그리고 마지막 크로미 등딱지 배때기 등 뒷다구다지 완성. 짜라잔. 이게 너무 내 위치가 원하던 스타일이 안 맞아서 위치만 좀 바꿔주자. 얘도 위치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. 됐다. 머리카락 꼈어. 완성입니다 여러분. 완성. 나름 귀엽죠? 아, 조금만 더 원하는 위치에 둡시다. 제가 원하는 위치에 두면 좀 귀엽더라고요. 대충 붙였는데 됐다. 어쨌든 이렇게 해서 차코랑 우리 산리오 아이들까지 완성했습니다. 귀엽죠?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. 오로리 하나 더 있다. 근데 오로리 하나 더 있는 건 여기서 붙여줘도 될 것 같아. 이미 여기 많이 꾸며갖고 사실 여기다 옆에다 붙여줄까요? 옆에다가? 그래도 귀여울 것 같긴 한데 여기다 붙여주자. 왜냐면 여기다 붙이기에 뭔가 여기 잘 어울려가지고. 이건 지저분. 다 쓴 거 맞죠? 이제 깔끔하게 썼다. 집어넣고 남아있는 건 잘 가위 잘랐으면 되니까. 여기 잘 안 보여서 조금 떼서 다시 붙여줄게. 어디다 둘까? 여기다가 가운데 여기 키링 치우고 가운데에다가 붙여줄게요. 근데 키링이 가려서 안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아예 안 붙이는 것보다 붙이는 게 더 귀여우니까 저기 밑에 딱 붙여줬어요. 됐다. 완성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. 안녕. 밑에다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. 자, 안녕.